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you know, like 방 청소, 방 리뉴얼 느낌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기존에 지금 쓰던 책상을 빼고 새로운 책상으로 교체를 해준 다음에 그 책상에 제가 요즘 셀프 네일 아트에 빠져있어가지고 약간 네일 아트 용품들을 이렇게 쫙 전시해놓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저만의 샵? 그런 공간과 플러스 유튜브 작업도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책상을 약간 리뉴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책상이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제 기존의 책상에 있었던 모든 짐들을 제가 다 지금 사이드로 이렇게 엄청 쌓고 빼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그 정리 영상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색조 정리기 영상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때도 쿠팡에서 뭐 사고 혼자 조립하고 난리 블루스를 치면서 화장품이랑 정리를 좀 했더랬죠. 이쪽 색조를 조금 정리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었는데 진짜 짐 너무 많다. 여기도 지금 난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쪽 스테이션은 그때 했고 이번엔 이쪽 스테이션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책상에다가 제 온갖 책이라든지 뭐 네일, 잡동사니들을 다 이렇게 얹어놓고 또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 이렇게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제 인이어 화장품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었어요. 아, 진짜 막막하다 보기만 해도 진짜 오랜만에 약간 책상 가는 겸에 방 정리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사실 뭐 정리하면 어느 방이든 다 그렇겠지만 지금 상태가 장난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셀프 네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엔 또 다시 네일 이거 아르따르따 요즘엔 또 다시 네일 쉬고 있긴 하거든요. 코로나라 조금 귀찮아져가지고 여기 제 네일 용품들이 좀 한껏 있고 드싱 디버랑 고양이? 너도 네일 용품이에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작동사니가 지금 막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야! 미니! 이놈 시키 아니야 안 돼. 미니 안 돼. 미니 비닐 안 돼. 빼꼼. 고양이가 점령한 이 책상을 아예 새 책상으로 바꿔줄 거예요. 에이픽스 게이밍 사이트에서 게이밍용 책상이긴 한데 제 지금 책상이랑 딱 맞는 크기의 화이트용 테이블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책상을 새롭게 설치를 해보고 잡동사니 다 치우고 오케이, 여러분 이 책상을 다 비웠습니다. 지금 이 책상을 밖으로 뺐는데 이 책상이 지금 이쪽이 나사가 완전 다 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바꿨어야 되는 책상인데 새 책상 조립은 제가 조립 같은 걸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정말 똥손이기 때문에 엄마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돼가나요? 조립 좀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엄청 간단해.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대요. 전 잘 모르지만 엄마 그 짤 알아? 장동민이 김치볶음밥 만든다고 만드는데 분하고 화산 분하고처럼 김치볶음밥 만들고 가운데다가 계란을 넣어가지고 계란을 익히는데 밥그릇으로 덮어가지고 그 가운데 계란을 익혔단 말이야. 근데 이 밥그릇 뜨거우니까 이걸 드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막 노하우를 보여주겠대.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 부르는 거. 야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 아니 근데 지금 엄마 해서 이거 불러주세요. 엄마한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짠! 여기 책상을 다 치웠습니다. 오 텅 비었어. 방이 진짜 두 배는 넓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책상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책상 없어요. 이렇게 넓은 방이 얼마나 좋아. 없으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짜잔! 다 조립해서 지금 막 드러났습니다. 조립도 엄청 간단하고 책상이 되게 튼튼해요. 근데 철제라서 들고 오는데 약간은 무거웠지만 그렇게 무겁진 않고 두 명이서 들면 딱 적당. 튼튼하고 컴퓨터 게이밍용 책상이다 보니까 뒤에 약간 전선 이렇게 뽑아와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이 위에는 이렇게 때가 별로 안 탈 수 있는 느낌의 차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언더 부분은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컬러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오쌰 책상 위에 달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같이 배송이 오거든요. 완전 좋아. 너무 게임하고 싶다. 헤드셋 홀더하고 이건 컵홀더 같은 것 같은데 아 딱이지. 저 피방에서 딱 이렇게 컵홀더 이렇게 어? 음료 하나 빨면서 이제 게임 하나 돌리면 개꿀스. 여러분 컵홀더를 다 왔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항상 책상에 있을 때도 작업할 때도 물 많이 마시기 때문에 I like it. 가방걸이도 걸었지롱. 헤드셋걸이. 근데 뭐 가방걸로도 되고 아무거나 걸어도 될 것 같아. 진짜 너무 게임하고 싶다. 게임과 약간 거리 둔지 꽤 됐는데 짜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달아서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트레이가 넘버 원 트레이 그리고 뒤쪽에 트레이 하나 더 달았거든요.
책상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책상이 친환경 MDF 자재를 사용한 책상이래요. 그 가구 자재 등급이 독성 물질 방출량에 따라서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등급이라고 하는데 방출량 기준 0.3에서 0.5% 이하의 그런 친환경 소재인 MDF 자재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네일 용품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책상에 옮겨놔봤어요. 아직 다 정리가 된 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얹어뒀고 요 방금 전 요쪽에 있었던 큰 책장을 요 밑으로 좀 옮겨왔어요. 딱 들어가더라고요. 다행이다.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음에 요 책상 밑에 요 트레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촬영할 때 아니 이런 뭐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런 게 그냥 요 밑에다 얹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USB 이런 거.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책상 세팅이 다 끝이 났습니다요. 자 제가 원래 기존 책상에서는 요쪽에 인형 화장품들을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놨었잖아요. 근데 여기 올리려고 보니까 너무 공간이 답답해 보이고 이 책상에 트인 느낌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요쪽 스테이션에다가 이렇게 저기 있었던 인형 화장품들을 다 이쪽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긴 하더라고요. 요쪽을 청소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잔 오늘 목표로 하던 그 네일 스테이션 겸 이제 유튜브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완성이 됐는데 뭐 살짝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여기 이쪽에 마스크가 있고요. 나가기 전에 딱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여기 마스크 있고 여기 밑에는 좀 젤 네일들이랑 제 네일 팁하고 젤 램프 같은 걸 넣어둔 곳이고 사실 제가 네일 살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 네일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네일템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네일 살림살이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이 이상 늘어나면은 이 책상에 다 둘 수 없어요. 너무 공간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가 딱 들어가기 적당한 책상인 것 같아요. 이제 알코올이랑 뭐 솜 이런 거 있고 이 밑에는 다 폴리쉬 밑에도 폴리쉬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뭐 다이소에서 산 이런 싼 뭐 네일 글리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 쓸만한 것들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큰 파츠 같은 건 별로 없지만 여기 밑에도 좀 약간 이렇게 저렴한 파츠 같은 거 요거는 막 프레임 같은 것들 막 글리터랑 막 이것도 파츠 뭐 몇 개 있고 많이 없어요. 아직 네일 재료를 엄청 대거로 구입을 하지 않아서 요즘 내일 안 그래도 쉬고 있어서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사무용품 스테이션. 제가 가끔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노트 같은 거 놓고 가끔 공부할 일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펜 같은 거 공부할 때 필요한 펜들이랑 이런 뭐 포스트잇, 풀, 가위 이런 거 책상에 필요한 캐주얼한 아이템들 다 있고요. 여기는 어머 세상에. 아니 거울이랑 막 카드 같은 것도 이런 거 게임할 때 필요한 뭔가 잡동산 이런 거 다 있고요. 여기 진짜 갈 곳 없는 잡동산이들을 좀 모아놨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에 이 바이크 형식으로 된 이 주얼리 모아놓는 데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애매해가지고 그냥 대충 여기다 얹어놨어요. 이게 막 귀걸이 막 수리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막 보석 좀 탈락되고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팔찌 여기 안에 이 룸브리앙 진주 팔찌 이거 진짜 예쁜데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아 그리고 요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김에 보여드리자면 이게 밸런스 게임 카드거든요. 한참 밸런스 게임 핫했을 때 친구들이랑 단체로 모여가지고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막 여기 질문 막 순한 맛, 매운 맛 막 이런 질문이 막 온갖 질문들이 섞여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읽어보면 월 새우 600 빼고 한 달에 한 번씩이 월 230 받고 주 3일 출근 이건 순한 맛 아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루에 다섯 번씩 두밤 어머 아무 남사시러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카드. 그다음에 요 책상 좀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아까 엄마랑 이 트레이 설치했잖아요. 이 트레이가 진짜 유용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 트레이에다가 제가 뭘 넣어놨냐면 제가 외출할 때 딱 여기서 가방에 쇽 항상 가지고 가야 할 필요한 그 필수템들을 여기 다 넣어놨거든요. 외출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슥 손만 뻗어가지고 가져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신제품 하울 영상에서 이제 협찬해주신 그 탱글 티저 빗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빠질 수 없는 손소독제인데 이거 퍼퓸 핸드젤이라고 향기 나는 손소독제 이런 거고요. 뭐 지갑이랑 이거는 헬로키티 파우치인데 이 안에다가 제가 평소 쓰는 향수를 소분을 해둔 거를 깨지지 말라고 유리병이기 때문에 좀 푹신한 파우치에다가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려고.
일단 좀 어둡긴 한데 여기 밑에 아까 그 잡동사니 전선들 얹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뭐 네일용품. 제가 얼마 전에 이 유유유 젤 스티커들 사용해서 네일 연장하는 영상 딱 이 책상 이 공간에서 촬영했거든요. 제 네일 스테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꿈이 실현된 영상입니다. 이 책상에서 제 네일 연장하는 영상 안 보셨다면 가져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제 그냥 뭐 책이랑 이런 거 다 쑤셔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미관상 안 좋긴 한데 둘 데가 없어서 제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 헤드셋을 거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저 이제 그 전기모기 파리채 제가 이제 좀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걔가 벌레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이거 없으면 저 진짜 못 자요. 불안해서. 벌레가 윙윙 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걸로 후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맡에 이걸 항상 두고 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벌레가 많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대충 놨고 이것도 뿌린 즉시 강력 살충. 이거 벌레 퇴치 이거 혹시라도 방에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오면 뿌려야 돼요. 그다음 여기는 그냥 가방? 공부할 때 필요한 백팩을 걸었습니다. 책상에서 네일도 했다가 이렇게 편집도 했다가 완전 실용 만점인 공간으로 이렇게 편집도 하고 그리고 편집하다가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컵홀더가 있는 게 아 물 한 잔 딱 너무 좋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헤드셋 이렇게 딱 끼고 여기서 게임 하나 진짜 때려야 진짜 개꿀인데. 그래서 요즘 뭐 게임 뭐 할 만한 거 없나 좀 찾아보고 싶긴 한데 사실 제가 게임을 시작하게 돼버리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빼앗긴 거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자제하는 것도 있긴 한데 좀 롤도 다시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네요 요즘.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책상을 리뉴얼하면서 만들어낸 저의 이 공간 방 정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